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이제 그거였죠. 참 장가가 잘 갔다고. 와이프 덕분에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주목을 했죠. 쟤네들 언제 이혼하나? 파피언즈 언제 사고 치나? 근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마누라 잘 만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진짜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했어요. 아 그냥 단면적인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박예리 씨가 뭔가 참고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가끔은 혹시 이 사람 속상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결혼한 지 13년이거든요. 네. 횟수로 이제 하면 이제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네. 지금도 무례한 언사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어요.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죠. 네. 파핀현주 씨랑 같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방송을 나갔었는데 결혼하는 대상의 기피 직업군의 1위로 댄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핀현주 씨를 모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저희는 그냥 이제 부부로 나와달라 그래서 나간 거였었는데. 제거한 거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그 기피하는 직업으로 이제 댄서가 된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너무 행복하겠다. 야, 저 둘의 만남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가 어떤 게 나올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 끝나고 나서 나왔더니 이제 그 프로듀서가 야, 이 둘은 진짜 희한한 만남인데 야, 현준아, 얼마나 갈 것 같냐, 이거? 얼마나 갈 것 같냐, 이거? 어머, 1년 안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와, 씨, 소름! 그래서 내가 근데 저한테 그 농담으로 할 수 있을 만한 PD 선생님이 아니었어. 왜냐면 처음 만났거든. 아니, 친한 PD여도 그런 농담은 안 하죠. 네. 그건 선을 넘는 거죠. 네. 무례한 겁니다. 가장 상처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제 마음적인 상처를 당해서 운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 권위자분이 계셨어요. 박예리 씨를 엄청 아끼시는. 진짜 그런 분들도 박예리 씨 덕분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영광적인 자리였죠.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그 뷔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박예리 씨가 음식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고 나갈 때 저랑 그 선생님이 딱 둘만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 저는 그 얘기 듣고 웨이터분 부르시는 줄 알고 대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너 말이야, 야 이러는 거예요. 주고 딱 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내 말한 거 내가 지금 말한 거 잘 들어. 너 결혼하고 나서 박예리랑 니돈이랑 섞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너 네 돈이랑 박예리 돈이랑 같이 쓰지 말라고 넌 네 거 쓰고 박예리는 박예리가 하게끔 냅두라고 섞지 마 이러는데 문을 열고 박예리 씨가 딱 들어오니까 저한테 싹 변색하시면서 어때? 밥은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이거 진짜 네,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춤을 추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느끼기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정말 당장 오늘 죽어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춤에 대해서 매진했다. 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죠. 이거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날라 그런다. 그냥 진짜. 너는 춤을 추는 그런 춤 추는 나부랭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 너 박예리가 누군지 알고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난 박예리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확실하다.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거지. 내가 무슨 중매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들 나를 안 좋게 보시지? 네. 너무 열받는다. 네. 두 분 고민 찐 고민거리 많네요. 고민할 만한 내용 맞습니다. 네. 아우 파핀현준 씨는 정말 박예리 씨랑 결혼 잘하셨어요. 이 얘기가 좀 많이 속상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보니 그럴 만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내포돼 있어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조금 들을 때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의 원래 의도는 네. 그냥 나쁘지 않은 네. 그냥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건데 말하는 방식이 네. 뭐 좀 그런 면이 있다. 또 하나는 사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요 동급이잖아요. 그죠? 네. 네, 평등한 관계고. 근데 누가 결혼을 잘했어 이거는 약간 기우는 결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한쪽이 네. 기운다는 거죠. 네. 이건 일단 부족하다. 네,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네. 동급이라는 데서 벗어나죠. 약간 기운다는 거예요. 기운다라는 거는 기우는 쪽을 약간 폄하하는 거죠. 네. 네. 예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남예술이고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됩니다. 에이 예술아 너가 생각해도 솔직히 아빠가 장가 잘 간 것 같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대답을 하지는 못하죠, 바로 앞에서. 둘 다 똑같이 좋으신 분인데 한 명만 이렇게 높여서 부르시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집을 촬영 온 방송국 작가님이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그 당신 아들 장가 잘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근데 그게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응? 아들도 이게 장가 잘 가고 며느리도 잘 들어오고 너무 행복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딱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 파피현 씨가 장가 참 잘 갔어요. 어디 가서 저런 와이프를 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들이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이제 야, 황당하다. 그럼 무례하지. 너무 무례하다. 외모도 보면 에리 씨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단아함. 네. 그리고 현준 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로움. 아,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자유로움, 단아함, 각각의 특징이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외모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라는 기본적인 불신.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그 의심과 불신이 결국 확장돼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남의 결혼 생활까지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걸 쭉 겪으신 거예요. 진짜로 그 댓글 중에 이제 저는 지방 일정들이 좀 많아요. 그 공연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인이 벌어다준 돈으로 저렇게 뭐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춤춰서 저걸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춰서 슈퍼카를 사요? 얼마에 번다? 네. 춤을 췄는데 건물주가 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했다. 난 정말 춤을 춰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파핑 연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기를 한 게 생각납니까? 노래를 한 게 생각납니까? 파핑 춤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춤을 춰서 이거를 만든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춤을 추는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난할 것 같아. 저거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이게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탈피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빚이 없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네, 대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아, 신용카드 안 만들었어서 신용이 좋은 게 아닌데. 이것만 봐도 경제관념이 어떤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혼인신고, 애기. 이게 따라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거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작은 집, 뭐 그냥 작은 차에서 살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나가도 되나? 찌나무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124만 원? 아, 왜 그래? 아, 저걸 와이프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아, 자기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게 산 거냐고.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그럼 누가 정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 아, 적당히 해, 진짜! 이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연수입이 좀 두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잘 벌었다 하면은 한 4, 5천까지는 벌지 않을까? 아, 1년에? 네. 근데 이제 수입이 아예 없을 때는 진짜 빵원일 때도 있죠. 네. 몇십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사업을 네. 하는데 네. 그 정도? 근데 이제 일단은 성욱 씨가 지혜 씨 카드를 원래도 가지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었네요. 다시 만나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아마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카드는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랑 같이 데이트를 나가도 제가 카드를 쓰는 좀 그림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보다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자신의 페이가 뭐 얼마인지 1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벌었어. 그리고 번 걸 너한테 100% 다 줬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서운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다 어찌 됐건 둘 중에 한 명만 벌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말고 내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 내가 못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가장이고 돈이 없으면 정말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왜 안 하지? 한번 그걸로 싸웠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냥 좀 점점 기대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제 스스로 판단이 안 서서 그냥 아, 와이프 말이 맞구나 하고 좀 제 주장도 안 펼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인자 남편. 응? 이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그래서 이제 이걸 2인자 남편 이렇게 이제 재밌게 말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욱 씨가 보면 지금 2인자 남편이 맞긴 맞거든요. 사실 이제 고소득 아내를 둔 남편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이럴 때 남편이요, 생각보다 자괴감을 많이 느낀대요.